저희 채널을 1주년 기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주신 우리의 찐 멤버이자 구독자이신 분의 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잠깐 어쩌다 어찌였지 인연이 되어서 함께한 날들이 벌써 1년. 처음 시작할 때는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힘이 돼주고 싶어서 함께했었고, 함께하다 보니 노래가 좋아서, 함께하는 분들이 좋아서, 이젠 정이 들고 기다려지고, 그러다 어느새 아장아장 걷는 첫돌이 되었네요. 네, 박하님 1주년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이 여기에 있는 건 방장님의 노고도 있고, 순수하게 마음을 주고 부르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 함께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으로의 시간들도 늘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이었음 합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다 보니 아픔도 있고, 기대고도 싶고, 위로도 받고 싶어서 어딘가를 찾게 됩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 편하게 시물었고, 기다려지고, 찾아가고 싶은 숲속 같은 음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은 잘 이겨내시고, 좋은 일은 많이 만드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동안 애쓰신 방장님과 가족분들, 진하게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소중한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나도 그대에게 소중한 사랑이고 선물이고 싶습니다. 이클립스의 소나기 신청합니다. 끝이지 않기를 바랬죠. 처음 그대 내게로 오던 그날에 잠시 동안 적시는 그런 비가 아니길 간절히 난 바래왔었죠. 그대도 내 맘 아나요? 매일 그대만 그려왔던 나를 오늘도 내 맘에 스며들죠.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 어느 날 문득 소나기처럼 내는 그대지만 오늘도 불러봅니다. 내겐 소중한 사랑. 떨어지는 빗물이 어느새 날 깨우고 그대 생각에 잠겨요. 이제는 내게로 와요. 언제나처럼 기다리고 있어요.